치유공룡에 이바지한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전부 다 인자 정리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은 없음. 이제 우리는 성장현 자체가 인류의 문물을 먹었고 그래서 이걸 인류의 문물을 우리는 갖출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태어난 지 딱 몇십 년 만에 몇천 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갖춘 거를 실력을 이제 바르게 쓰면 인류 역사를 전부 다 빛나게 해주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조상의 의리고 이런 것이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단 한 가지도 일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뭐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 수출도 많이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는 현장 실습을 하고 현장에 인프라를 깔고 국제적으로 손발을 맞춘 우리가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작업을 해놓은 거지 인류가 진짜 필요한 일을 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인류는 이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선지자, 인도자, 누군가가 지금 와서 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동유럽, 서유럽으로 전부 다 가가지고 요번에 이걸 확인하고 온 거예요. 인류는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홍이 인간들을. 이 홍이 인간들을 왜 기다릴까요? 빵 줄까 봐? 갔더니 빵을 저거 더 잘 만들더라고. 그 뭐 파스타 우리가 저거 해줄까 봐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 저거가 더 잘 만든다고 자랑을 하면 우리한테 내놓더라니까. 커피도 아주 내가 가니까 우리나라는 맛이 보지 못한 커피를 내놓더라고요. 꼭 제가 올리겠다고 이 가면 뭘 가져왔는데 누구도 안 맛이 보던 커피를 지금 먹고 있더라고. 그건 순간 놓고 먹나 봐. 내가 다니면 미국 가서 트럼프 호텔에 가서 커피가 제일 맛있다 그랬는데 그거한테 트럼프는 커피도 아니네 그게. 그 에스프레소를 딱 가져와가지고 그걸 마셨는데 아주 잘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의 모든 재주는 국제적인 사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주를 빛나게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이런 일을 못하고 있더라. 이 재주를 자랑만 하고 있지 이걸 방편으로 해서 사회 삶을 살아가는 걸 모르더라 이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콩이 인간들이 이런 모든 정보를 알아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일을 빛나게 하고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만들어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열어주고 아르켜야 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만들라고 아무리 팔아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다 국제사회를 바르게 알고 국제사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거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우리 담당이에요. 이걸 찾아야 된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새로운 교육, 인성 교육, 앞으로 인류가 평화로 가야 되는 교육, 우리 가족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 오늘 아까지게 이 문화 행사를 하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분열되고 있는 이 사이에 우리가 크게 어떻게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의 배움만 바르게 조금 배웠을 뿐인데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만 즐길 게 아니고 이걸 전부 다 인류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이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묻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생일이라 하면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선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바꿔야 돼요. 이 어릴 때 있죠.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생일이라고 아이고 이게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요런 거 어릴 때 우리가 자라면서 지내는 생일이 있고 성년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회에 우리가 활동하면서 생일을 지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년이 되면 노년에 일어나는 이 생일 축하를 이렇게 받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 보호받는 안에서 자라니까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선물도 줄 수 있고 생일날을 챙겨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년이 되고 나면 내 생일날은 축하받으려고 드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는 생일을 보내야 되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내 주위에 이 지인한테도 감사하고 형제도 감사하고 내가 이 이게 저 환경이 뻗치는 곳은 다 감사하고 이 사회 나라에 인류에 감사하는 왜?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와서 많은 희생 속에 이루어놓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어서 감사하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생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지금 스승님 앞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생이 이게 마지막이다. 윤회가 없다. 만일에 윤회가 있는 사람은 스승님 앞에 와서 공부 못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오지만 못 오고 떠나요. 왜? 여기에 앉아서 공부할 사람이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방송으로 한다든지 책으로 한다든지 여러한 통해서 그런 거를 공부하면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스승님 앞에서 항상 나는 스승님 앞에서 공부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사람은 윤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윤회 없어. 이 일생이 살고 나면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생을 위해서 지금 자불지 마라. 네. 인생으로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마지막 일생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